3월 26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4.10 총선 후보 개별 대담, 의성청송 영덕울진 무소속 심태성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후보 심태성입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 출마의 변부터 네. 듣겠습니다. 네, 의성청송 영덕울진은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 이상 되고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네.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가 있고 이제 지역 경제 침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노동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지역은 소멸될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어떤 정책, 어떤 복지가 필요하겠으며 뭐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고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나서서 진짜 지역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영덕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경력을 위주로 이제 본인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고향은 청송입니다. 영덕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네. 저는 이제 해외 인도 캄보디아에서 무역 업무 담당으로 8년을 근무하고 2017년도에 영덕으로 왔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영덕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산업도 경영을 하고 영덕의 특산품인 대게를 활용한 빵도 개발해서 지역의 먹거리로 또 자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 상품 개발했고 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정치와 관련된 뭐 경력들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 정치에 대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뭐 아까 제가 출마의 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역 경제는 너무 침체되고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느껴서 이대로 방치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네.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네.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울진이 늦게 확정된 만큼 저는 더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공약, 주된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네.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세우는 공약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공약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개발해낸 공약들입니다. 네. 의성에는 외국인력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보다 4만 5천 명 늘려서 16만 5천 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미 농업, 축산업, 어느 산업 분야라도 이제 외국인 인력 없이는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고용되는 외국인들은 안전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적합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교육과 사업장의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고
제가 신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송에는 국가방위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저는 방위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반도체나 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청송에서 최첨단 군사무기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첨단기지로 만들 겁니다. 왜 청송이 방위산업단지 최적지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가까워서 전기 공급이 원활합니다. 네. 그리고 근방에 안동댐, 이마댐도 있어서 산업 용수 공급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땅값도 저렴하고 특히 제가 구상하는 방위산업단지는 이제 산속 터널을 이용한 바둑판 형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사 비용도 줄이고 난이도도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생산된 제품들은 이제 신설될 대구 신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물류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진 영덕에는 후포항에서 포항 호미곶까지 이어지는 직선 거리로 65km 정도 됩니다. 세계 최대 다목적 항만을 개발할 겁니다. 네. 이제 환동에 러시아 쪽 북방 교육의 중심이 되는 물류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대형 크루즈선,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이제 해양 첨단 도시 건설을 추진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지역적 공약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뭐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후보님의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입니다. 네.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이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피부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해외 경험도 있고 경제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지역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젊음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과 젊음과 추진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또 반면에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좀 힘있고 경륜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돼야 한다. 네. 그래야 이런 현안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 시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너무 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살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예, 저는 늦었으면 늦었지 제가 너무 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역 대표가 되고 지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그 사람들이 뭘 해줬는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지역 대표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에 대한 경륜을 가진 분이란 몰라도 법상식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실제 경제활동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게 추진력 있게 지역 현안들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힘 있고 경륜 있는 사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운동 어떻게 네.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만나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유권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은 젊은 사람 용기랑 패기를 인정해 주시고 하루가 다르게 좀 늘어가는 응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선거기간이 28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때부터도 제 선거 전략은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고 발로 더 뛰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진심을 다해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변해야 산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주셔야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심태성을 기억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10 총선 후보 개별 대담, 의성 청송 영덕울진 무소속 심태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